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 소편드라마 합니다. 인사 한번 드릴게요. 샬리엇, 인사. 안녕하세요. 소편드라마입니다. 아, 이거는 1월 20일, 올해 24년에 첫 번째 이렇게 카페바부카에서 하는 라이브로 알고 있는데, 아, 맞습니까, 사장님? 오늘 저희가 처음으로 올해 하게 된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무대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한 분 한 분과 함께하게 돼서 너무나 또 기분 좋게 생각하고요. 오늘 저희가 그 몇 곡 정도 준비했죠? 10곡 정도인가요? 무한대? 아, 무한대. 저희가 준비한 곡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분위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주로 좀 신나는 노래, 그리고 편안한 노래 좀 많이 하는 편인데요. 오늘 저희가 좀 많이 즐겨 연주하던 그런 곡들 위주로 여러분들과 한 시간 정도 이렇게 편한 시간 함께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 바로 들려드릴게요. 제이슨 브라즈의 럭키라는 곡. 여러분들 박수 함께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게 뭐 행사명이나 축제 이름을 보고 오신 분들이 아니시잖아요. 그리고 저희는 항상 이제 합동 공연을 여러 팀이 하는 합동 공연을 이렇게 많이 했었는데 저희 팀만 보러 이렇게 오실 수 있는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게 저희는 참 감동이더라고요. 어제 사장님한테 얘기를 듣고는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혹시 저희 팀 공연 예전에 미리 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우와, 뭘 믿고 오셨어요? 그러면 사장님 믿고 오신 건가? 와, 정말 너무 너무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네, 이런 좋은 자리 마련해 주신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저희 오늘 오신 걸 후회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무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곡으로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가사가 굉장히 귀여운 사랑 노래거든요. 스탠딩 에그의 사랑한데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좀 듣기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네. 그 아무래도 카페 바로크에 좀 많이 이렇게 오셨던 분들 이하면은 그동안 좀 많이 익숙하셨던 그런 공연 형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저희 손밴드는 조금은 그간 들어왔던 특히 바로크에서 여러분들께서 접하셨던 음악과는 조금은 다르지 않을까. 조금은 좀 더 대중적인 말 그대로 대중가요들을 저희는 좀 많이 몰라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시선이 향하는 곳이 어디 쪽인가 이렇게 많이 봤거든요. 보통 공연하는 팀들 보면은요 많이 노래하는 사람들을 많이 쳐다보시거든요. 그런데 저희 팀은 이미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세 명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쳐다보시는 곳은 저도 아니고요. 가운데 메인 보컬님도 아니고 저희 퍼커션 아닙니다. 연주자님을 계속 좀 많이 쳐다보시고 계십니다. 좀 이따가 마이크도 한번 살짝 넘겨보고 우리 제가 악기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본인한테 듣는 게 아무래도 좀 좋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들려드릴 곡들이 많으니까요. 중간에 하다가 텐션 좀 떨어진다 싶으면 그때 이제 마이크 한번 넘겨서 얘기도 한번 악기 소개도 들어보고 자기 소개도 한번 지금 얼굴 빨개지는 거 아니죠? 좋습니다. 저희 그러면은 계속해서 노래 이어가도록 할게요. 이번 곡은 조금은 옛날 노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굉장히 예전에 그 대학가요제 이런 거에서 예전에 수상을 했었던 곡인데요.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사실 저희가 조금은 더 연령대가 있으신 그런 관객분들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너무 다들 젊고 특히 우리 앞에 애기들도 아우 안녕 얘들아 안녕 아니 아유 고마워 너무 예쁜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이렇게 오셔서 저희가 이런 노래 해도 되나 약간 걱정되지만 하지만 좀 신나는 노래고요. 그리고 산뜻한 노래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래 누구 노래인지는 처음 봅니다. 연극이 끝난 후라는 노래 바로 들려드릴게요.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속에는
저희가 주로 야외에서 공연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달리는 데 익숙해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은 실내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조용한 곡들을 좀 준비를 했죠. 네. 이 곡도 좀 옛날 노래인데요.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라는 곡. 좋게 얘기하면 분위기 있는 곡이고요. 기타리스트님 말로는 좀 희망이 없는 곡이에요. 네. 좀 편하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곁에서 떠나가지 말아요 들려드릴게요.
사실상 할 수 있는 가장 좀 조용한 노래. 앞으로는 좀 비교적 덜 종용, 덜 종용한 노래들만 좀 남아 있습니다. 아, 이쯤에서 저희 팀원들 소개 간단하게 좀 하고 계속해서 음악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솜밴드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처음 결성했던 건 벌써 거의 한 4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멤버가 조금씩 뭐 바뀌기도 하고 뭐 4명이 되었다가 다시 또 다른 사람으로 뭐 3명이 되었다가 이러기도 했는데 지금 이렇게 요 지금 이 3명으로 고정되어서 활동하는 건 한 3명, 아 3년 정도, 아 2년 정도네요. 2년 정도 이제 다 되어갑니다. 저희 연습실은 보양동에 있고요. 구미고 주변에 그쪽에 있고 여기서는 뭐 거리가 조금 된다면 되지만 그래도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카페 바로크에도 한 번씩 이렇게 와서 공연을 그동안 해왔었고요. 대략 평균하면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왔던 것 같아요. 드라마나. 저희 첫 이렇게 새 멤버 첫 공연이 여기였어요. 아 그런 또 뭐 네. 그래서 참 감회가 남다른 친정 같은 곳이에요. 아, 기가 막히네요. 친정 같은. 그런 아주 아름다운 그런 저희들의 의미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동안 사실 그 코로나도 있고 해서요. 사실은 조금은 이런 어떤 자영업하는 일들이 참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도 나름대로 걱정을 했습니다만 하지만 사장님께서 좀 이렇게 뚝심 있게 계속 이렇게 공간 멋지게 가꿔주시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와 주셨고 특히 또 올 때마다 계속 뭔가 이렇게 새로운 어떤 뭐 시스템들이 조금씩 도입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또 계속해서 사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하시고 고민하시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또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주말이나 아니면 평일이나 이렇게 또 계속 찾아주시는 게 우리가 함께 이런 좋은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원동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여튼 멤버 소개 계속해서 볼게요. 저는 솜밴드에서요. 노래는 조금 하고 있고 기타 치고 있습니다. 김대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바로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팀에서 퍼커션을 치고 있고요. 다른 악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몇 개인지 자세히 어려워요. 저희 팀의 퍼커셔니스트 김동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역시 또 마이크는 갖고 계시지만 그냥 또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 저희 팀에서 어떤 뭐랄까 보기에는 좀 이렇게 좀 사람이 좀 여리여리해 보이고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힘있는 이런 노래들도 굉장히 잘 소화해 주십니다. 저희 팀의 메인 보컬 허민희 씨입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한 이 시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계속해서 편안한 노래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노래는 제가 조금 힘든 노래여서 물 한 모금만 마시고 가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잠깐 덧붙이자면 저희 기타리스트님은 혼자서도 버스킹을 많이 다니세요. 노래도 잘하시고 기타도 잘 치시고 또 다른 악기도 뭐 드럼, 건반 다 되세요. 이거 얼굴도 네. 괜찮죠? 네. 가장 중요한 건 잘생겼대요. 본인 말입니다. 아니 그냥 잘생겼습니다라고 해도 되지 왜 굳이 잘생겼대요라고 하시는지. 좋습니다. 집착이에요, 집착. 좋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노래 들려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이 노래를 소개하다 잘못 소개해서 정인국 서은지가 부른 All For You라고 소개했는데요. 그게 아니고 서인국 정은지가 다시 부른 쿨의 All For You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며
없어도 이런마도 받아줄래. 나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난 세상 모든 걸 다 남겨주진 못하지마. 난 너에게만 이제 약속할게. 오직 너를 위한 내가 될게. It's only for you. Just wanna be for you. 조금은 힘들었어. 내게 어울리는 사람이 나인지 그건 내가 아니라도 다른 누구라도 이제 이런 말 버릴래. 나를 위해서 너만을 위해서 날 세상 모든 걸 남겨주진 못하지마. 전전긍긍하는 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때 얘기를 왜 했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아주 오랫동안 저희 팀워크 잘 유지되면서 행복하게 응원하고 있어요. 저희 기분 좋아 보이지 않습니까? 네, 올해도 아마 큰 변화 없이 이대로 저희는 행복하게 구미는 물론이고 저희가 대구에서도 좀 공연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 봄철에 되면은 저희 특히 금오산 이런 밑에서 뭐 벚꽃길 이런 게 있잖아요. 거기서 그 공연 작년에도 많이 했거든요. 한 네다섯 번 이상은 거기서 뭐 구미시청이나 아니면 예술인총회 이런 데서 저희 감사하게도 불러주시면 저희 가가지고 공연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뭐 여기 계시는 분 대부분 구미 시민이시죠? 아니요. 아닌가요? 아, 아니셔도 괜찮습니다. 봄에 되면은 금오산 놀러 오세요. 금오산 밑에 오시면은 저희 볼 수 있습니다. 아, 예. 구미시, 아, 저도 사실은 구미 시민이 아니긴 하거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제가 고향이 구미고요. 구미에서 20년 이상 저희 형곡동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은 좀 직장 때문에 다른 데가 있긴 하는데 오면은 늘 편하고 뭐 하여튼 그렇죠. 예, 다음 곡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그래서 제가 다른 곡을 소개할 때 얘기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다른 곡이 기다리고 있네요. 네, 오늘 들려드릴 곡 중에 가장 연식이 오래된 곡이에요. 한 50대 이상이신 분들은 막 처음부터까지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가장 유명한 곡, 저희가 부를 노래 중에. 왜 웃으세요? 알긴 아는데 나는 사실 이게 팝송이어서 잘 못 따라 부릅니다. 아니 그래도 많이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네. 발음을 멋지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는 곡이네요. Top of the World 들려드리겠습니다. 카펜터스의 곡이죠. 아시는 분 같이 해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지금 듣기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런 노래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 노래가 그 가사가요. 전부 다는 저도 잘은 모르겠지만 주요한 그런 얘기는 당신의 어떤 사랑으로 인해 내 기분이나 내 삶이 마치 이 세상에 꼭대기 있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오늘 다 이렇게 소중한 분들과 함께 오신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텐데. 그런 서로서로 이렇게 탑 오브 더 월드에 올려주시는 그런 올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곡 한번 들려드리기 전에 우리 퍼커션님한테 마이크 한번 넘겨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그리고 악기 소개도 한번 해주세요. 아까 처음부터 제가 봤는데 그쪽에 제일 많이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퍼커션의 김동이라고 합니다. 제가 공연하면서 노래를 안 하니까 마이크 사용할 일이 없어서 발언권이 없어서 되게 어색한데 그러면 네, 제가 악기 소개를 해드릴게요. 약간 장사꾼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느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냥 양해해 주시고 네. 자 먼저 이쪽부터 설명드릴게요. 자, 이 소리 예쁘죠? 자, 이 소리는 윈드차임 벨이라고 이제 별똥별 같은 예쁜 소리를 내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쪽 제가 이런 땡글땡글한 이런 동전 같은 소리를 좋아해요. 되게 요 소리도 마찬가지고 자 요건 우리 어릴 때 치던 트라이앵글 칭칭칭 하는 그런 악기고요. 요 동전 같은 악기는 이제 핑거심벌이라고 되게 들으면 새해에 돈 많이 들어올 것 같죠. 네. 그런 악기입니다. 그리고 이 심벌은 네, 드럼에 있는 심벌, 그 큰 심벌이 아니고 이건 12인치 스플래시 심벌이라고 그러고요. 요 악기는 박스라는 이제 의미를 가진 카운이라는 악기예요. 이게 이집트 페브의 이제 상자라는 의미의 악기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보급이 한 10년 전에 됐는데 그 뒤로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쓰시는데 만만하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은 악기예요. 네, 그리고 제가 뭐 이 악기를 쓸지 안 쓸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 쉐이커 요건 익숙하시죠? 저희 연령대가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때 요구르트 따가지고 덮어가지고 막 흔들고 그랬잖아요.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이 악기를 일단 연주하면서 쓸 수 있을까요? 칭족이라는 악기인데 효과음 악기예요. 효과음 악기인데 효과음 악기인데 약간 벌레 소리 같은 그런 악기고요. 그리고 이 자전거 종 같은 그냥 종입니다. 종 이런 것도 악기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던 이 비브라톤이라는 스틸 악기고요. 그리고 네. 전선이 꺼내서 이 악기는 죄송합니다. 자, 이 악기는 그 토고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제 챔벨 치면서 발에 달고 손에 달고 이렇게 하는 악기인데 좀 그렇게 안 쓰고요. 약간 그 슬픈 노래 빗소리 연출하기 위해서 목소리가죠. 예, 그렇게 하려고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아까 처음에 썼던 이제 젬베라는 악기입니다. 네, 소개를 다 해드렸고요. 제가 아무 말 대단치 않은 건가 모르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사실 이렇게 악기 소개 등등의 멘트를 저희가 시키자고 사전에 전혀 협의하지 않았거든요. 처음이에요. 네, 그런데도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경청해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렇게 설명드리는데 또 오히려 더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악기 가르치시기도 하시거든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나중에 연락처 좋습니다. 저희 곧바로 다음 곡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곡은 좀 포크 음악, 이런 통기타를 사용하는 포크 음악을 하는 분들은 좀 친숙하게 이렇게 연주하는 그런 곡입니다. 권진원 씨의 살다 보면 이라는 노래 바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괜시리 외로운 나
네, 아, 이 노래군요. 네, 드디어 이 노래군요. 아, 아까 제가 조금 딴 얘기를 할 때 이 곡을 소개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이 곡 가사가 남자분들이 노래방 가서 주로 많이 부르는 가사예요. 노래예요. 이 노래 굉장히 옛날에 아 요즘은 아닌가 봐요. 한 15년 정도 된 노래인데 약간 전 이 노래만 보면 아마 그 남자분들 공감하실 수가 모르겠는데 약간 이지의 응급실이라든지 뭐 임재범의 고행 혹은 또 뭐 그런 노래 조상혁의 무슨 사람 뭐 그런 노래들 있잖아요. 팝3의 약간 그런 노래. 그런 노래. 2AM의 이 노래라는 곡인데 근데 남자 곡이라고 생각할 때는 별 매력 없이 느꼈는데 오늘 TV에서 권진아님이 이 곡을 부르시는데 여자가 불러도 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저희 팀한테는 별로 크게 어울릴 것 같지는 않은데 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던 곡이에요. 근데 가사가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네 목소리밖에 없다. 이런 가사라서 좀 보컬이라면 좀 누구나 다 공감하지 않을까. 제가 악기 연주를 제대로 하는 게 없어서 할줄 아는 게 노래밖에 없어서 네. 이 노래 좀 공감이 되더라고요. 2AM의 이 노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쁜 목걸이를 사주고 싶지만 멋진 차를 태워주고 싶지만 예쁜 옷을 입혀주고 싶지만 난 좋은 곳에 데려가고 싶지만 잡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널 잡을 수가 있어 내 생활은 너에게 어울리지 않는데 그래도 내 곁에 있어주겠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다 가진 거라고 이 목소리밖에 없다 이게 널 웃게 만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불러본다 네가 받아주길 바래 못하는 걸 알잖아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좀 듣기 어떠셨어요? 사실 가사는 정말 뭔가 남자가 여자한테 이렇게 불러주는 노래인데 이렇게 아, 여자 보컬로 들어봐도 새로운 것 같습니다. 사실 너무 오랜만에 분위기 잡는 거라서 빨리 저희의 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아, 네. 저희 이제 남은 노래가 신나는 것만 남아있네요. 네, 신나는 노래들만 좀 남아있습니다. 아, 저희 이제 공식적으로 남은 곡은 한 세 곡 정도 이렇게 남아있고요. 두 곡이에요. 아, 두 곡? 네. 아, 그렇구나. 아, 제가 뭔가 비밀을 누설한 거라고. 네, 아, 저희 공식적으로 자 저희 두 곡 남아있고요. 아, 좀 신나는 노래들 이렇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다음 곡은요, 저희 박혜경님의 노래인데요. 아마 들으시면 대부분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고백이라는 노래,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말해야 하는데 내 옆에 서면 아무 말 못하나 내가 미워져 용기를 내 후회하지 않게 조금씩 너에게 다가가 날 고백해야 해
10명? 아, 앉아 계신 거, 앉아 계셔도 너무 감사히 공연을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왔었는데, 이렇게 눈들 곳을 많이, 많이 눈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이들 와주셔서 너무너무 진짜 감사드리고요. 오늘 모두 행복한 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데이 브레이크에 여러분들 모두 꽃길만 걸으시라고 꽃길만 걷게 해줄게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를 해놨는데요. 여러분들 좀 이런 좀 방방 뛰는 이런 노래 좀 어떠세요? 괜찮으신가요? 귀 빨리신 거 아시죠? 힘들면 박수 안 치셔도 괜찮아요. 보통 그
잘은 모르지만 저희가 또 그 카페 바로크 인스타를 저희가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라오는 이렇게 다른 팀들 게시글하고 이런 것들도 보는데 아 저희처럼 이렇게 막 두드려대고 막 이렇게 확 지르는 이런 팀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공간에 안 어울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할 수도 있지만 또 반면에 또 찾아오시는 분들께서 그간 들었던 음악들과 조금은 다른 새로운 음악들 또 들을 기회를 저희가 또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좀 저희가 원래 하던 곡들 위주로 좀 이렇게 신나는 곡들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다들 너무 밝으시고요. 행복해하시는 그런 표정들을 저희가 많이 보면서 음악을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즐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더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마지막 곡으로 국민가수 아이유님의 노래 하나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손밴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퍼커셔니스트님 솔로가 있어요. 네, 한번 하고 가야지고 소소하시지 않으실 것 같아서. 네, 조금 더 신나게 편곡한 커플 들려드리면서 진짜 인사드릴게요.
이야 해주세요. 이야 알죠? 네, 이야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곡 들려드리면서 저희는 정말로 빠이빠이 하는 집에 갈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분위기 보세요. 분위기 지금 집에 갈 때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준비한 거 한 곡 남았어요. 우리 지금 이게 맞죠? 아 죄송합니다.
아, 지금 그 사실 저희 무대 올라오기 전에 메인 보컬님이 저희 퍼커션님하고 저보고 올라가면 왠지 많이 더 많을 것 같다고 그러고 지금 오늘 1월 20일입니다. 아, 1월달에 지금 이렇게 땀뻘 떨리면서 연주하게 될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동희 씨는 땀 많이 나시오. 아유, 괜찮아요. 한 번만 더 우리 이 공간을 이걸 메워주신 이런 너무나도 아름답고 멋진 분들과 마지막 한 곡도 우리 신나게 즐기면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마지막 곡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곡, 좀 한 분 한 분한테 좀 힘이 되는 그런 노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아, 맞네요. 그런 걸까. 저희 기억해 주시고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 한글로 손밴드, 솜사탕 할 때 손이에요. 쉰밴드 아니고 손밴드 아니고 선밴드예요. 맞습니다. 손밴드, 예, 인스타 팔로우 해주시고요. 아,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오늘 8시 반부터 우리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이 지금 그 축구도 있으시죠? 아시안컵에서 지금 축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우리 국가대표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 노래는요, 영화 국가대표의 OST로 쓰였던 러브홀릭스의 버터플라이라는 곡. 지금 스코어 몇 대 몇이에요? 1대 1이요. 아, 1대 1이요? 아, 양산하셨던 이유가 그 때문이었구나. 그거 보고 계셨군요. 지금 남자분들은 까부터 계속 흥분하시고 확인하는 거 봤거든요. 아, 좋습니다. 저희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국가대표 응원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 각자 스스로를 좀 응원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저희가 버터플라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손댄이었습니다. 모두 행복하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볼 수 있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